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연기관의 종식이 오는 게 아닌 만큼 중간격인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세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전동화 흐름 속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규 등록 대수는 27만 4,282대로 전년과 비교해 14.3% 늘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은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큽니다. 보조금 없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고 또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 상당 부분이 보수적입니다. 입증된 차가 아니면 끌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이면서도 안정화된 기술로 하이브리드 역할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업계에서도 전동화 흐름에 발맞추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코리아는 지난달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고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전동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하이브리드다 전기차다가 아니라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멀티패스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양한 고객님들의 선택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서 물량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올해 안에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뉴 A3 스포트백 이트론을 출시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차량이라서 니즈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올해 내수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33%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